이런 거에서 좀 이득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자, 한 번 더 한 번 더. 이게 까불면 예, 드론은 프로보한테 까불면 안 되거든요. 네. 드론을 찍어놨다면은 네, 이게 저글링이 미리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드론이 하나 정도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. 때렸죠? 예. 실로 두 개째 되는 거 아닙니까? 네, 그래서는 네. 프로보를 빨리 잡은 건 정말 좋았습니다. 네. 저게 원래 영원히 안 잡히거든요, 블링이 돌면. 네. 자, 실로 타라. 죽어 있는 상황인데 위로 올라오죠. 친구 하나 더 왔어요. 두 개째. 네. 게다가 이러면서 넥서스까지 가는 식의 빌드라서 자, 저그는 최대한 피해 없이 막는 것이 필요한데 네, 들어가서 터스롤로 그렇죠. 자, 시간 끌리면 이게 드론이 이득이. 드론이 조금 더 일찍 싸웠어야 되지 않나 이런 네.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글링 추가적으로 질러 계속 내려와요. 자, 이득을 좀 보겠다는 생각으로 질러 보내는데 세 개째 예. 아, 드론 찍어야 되는데 이게 타이밍 뺐죠? 다수를 뽑았다가 역군 가서 할 일이 없어지면 엄청난 손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. 자, 저그는 최대한 병력 생산을 적게 하면서 막고 싶어 하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도로 원점이에요 이게. 좁은 길의 싸움이죠. 네, 질럿 계속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질럿을. 예. 자, 저 질럿 오른쪽에 있는 질럿 오른쪽에 잡아줘야 되는데 어그로 끌고 아 잡았어요. 야, 컨트롤 좋은데요. 예, 이게 계속 뽑는지 뭐하는지를 그리고 오는지를 바로 이 질럿이 생산되자마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서 네. 이쪽으로 저 오른쪽 들어가죠. 예, 이 위치. 이 위치 저 좁은 골목에서 저글링 이런 식으로 잡아내면은 저글링 또 찍었어요. 드론을 찍어야 되는데 이건 뭐 저그가 자동 올인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. 예. 그리고 자연스럽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김종 선수라서 네. 이게 엇박자로 들어온 거예요. 말씀해 네. 드린 대로 템플 아카이브도 늦었었어요. 자, 이렇게 동원을 싸우는데 엇박자로 들어온 자 이거 세 개 운영을 가는 척하면서 왼쪽에서 병력을 많이 뽑은 거였거든요. 자, 아래쪽에서 야 오버드 오버드 자 이거 지금 이러는 와중에 서세호가 이 오버로드를 끊어야 되는데 그렇죠. 다크 나온 건지 확인하죠. 자 점차로 끝나요. 다크 네. 원하는 대로 왔습니다. 원하는 대로 이득은 보고 있습니다. 저 오버로드를 네. 끊어줘야 돼요. 그래야 다크 끊어야 돼요. 밀죠. 네. 자 이게 정말 이 좀 좋은 위치에 오버로드를 잘 놔뒀던 것 같습니다. 아, 이게 밀리나요? 이게 이 소급이 안 되는데 저기 있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운영을 가는 척을 했거든요. 김정우가 네. 레어를 취소하면서 히드라를 가다가 히드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운영을 가는 척을 하다가 다시 히드라를 쓴 거거든요. 그렇죠. 한 번 꽐어요. 예, 두 번 트릭을 쓴 겁니다. 지금 네. 김정우가. 자, 그 트릭이 지금 말려요. 예. 말립니다. 뒤에 있는 거. 자, 끊어내야지. 뭐 아, 오버로드가. 오버로드 하나 줘. 오버로드 하나 잡고 커세어 다 내주면 누가 이득입니까? 저가 이득이지, 그러면은. 네. 많이 봤습니다. 커세어 다 내주거든요. 김정우! 지지! 기가 막혀 두 번의 트릭에 성공! 와 진짜 처음부터 말렸었거든요. 그거를 순조롭게 풀어가는 가운데 엇박자 타이밍을 노렸다라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. 와.